안현모의 핫 뉴스 팝 영어. 안녕하세요. 안현모입니다. 매일매일 핫한 뉴스를 들여다보고 관련된 팝송 이야기도 나누고 영어 공부까지 함께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 온 나라가 뭐 때문에 떠들썩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불과 5개월 만에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추석을 맞이하기 전 모든 언론이 회담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쏟아내곤 했었는데요. 어느새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오늘의 한 뉴스로 알아볼게요. 핫 뉴스.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이번 달에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9일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문화로 이음 DMZ 평화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 요요마와 국악인 김덕수, 안숙선, 인디밴드 옥상달빛, 또 북한 출신 피아노 연주자 김철웅 등이 참가합니다. 요요마는 이번 공연에서 전 세계 국경과 경계를 문화와 음악으로 허문다는 취지로 진행하는 더 바흐 프로젝트의 대표곡, 바흐 무반주 첼로곡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평양 공동선언이 뭐였더라 하고 기억을 더듬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가졌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공동선언입니다. 남북정상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진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죠. 벌써 1년이 지난 건데요. 이번 1주년 기념 공연에 문체부는 식양민과 탈북민, 6.25 참전국 출신의 외국인 등과 함께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상품 신청자 중 선착순 60명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연진을 보니까 클래식과 월드뮤직 그리고 우리 대중가요까지 고르게 접할 수 있는 멋진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본 오늘의 키워드 송은 산타나의 While My Guitar Gently Weeps예요. 기사에서 언급한 첼로 연주자 요요마와 소울 가수 인디아 아리가 피처링했습니다.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 인디아 아리와 요요마가 피처링한 산타나의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들으셨습니다. 원곡은 1968년 비틀즈의 곡이고요. 리드 기타리스트였던 멤버 조지 해리슨이 썼습니다. 당시 이 곡을 녹음할 때 조지 해리슨이 친한 친구이자 협력자인 에릭 클랩튼을 불러서 기타를 부탁했다는 일화도 유명하죠. 오늘 들려드린 산타나 역시 기타의 거장이고 라틴 락을 대표하는 뮤지션인데요. 2001년에 세상을 떠난 조지 해리슨을 추모하기 위해서 방금 들으신 커버 싱글을 냈습니다. R&B 싱어 인디아 아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요요마의 차분한 첼로 연주까지 더해져서 정말 귀가 호강하는 기분이 들죠. 조지 해리슨이 인도 사상과 중국 철학에 심취해 있을 때 이 곡을 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가사를 좀 살펴볼까요? 팝 영어. 당시 비틀즈의 4명의 멤버들이 불화를 겪고 있었대요. 그래서 앨범도 각자가 자기 취향대로 따로따로 만든 곡들을 한데 모아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갈등을 바라보는 슬픈 감정을 노래는 아주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기타가 gently, 나지막이 부드럽게 weeps, 흐느끼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목이 포함된 부분 한 소절 짧게 들어보시죠. I look at the floor and I see it needs sweeping. Still, my guitar gently weeps. 다시 한번. I look at the floor and I see it needs sweeping.
Still my guitar gently weeps. 잘 들리셨나요? I look at the floor. 나는 바닥을 봅니다. And 그랬더니 I see. 뭐가 보이냐면 It needs sweeping. 여기서 is은 floor, 바닥인데요. 바닥이 뭐가 필요하냐면 빗자루질이 필요하대요. 즉 바닥을 좀 쓸어야겠다는 게 눈에 보인대요. 먼지가 쌓여 있었는지 청소 좀 해야겠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멤버들 간에 쌓인 오해를 비유적으로 먼지라고 이야기한 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서 still, 아직도, my guitar, 나의 기타는 gently, 나지막하게 weeps, 울고 있구나 라고 했습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I look at the floor and I see it needs sweeping. Still my guitar gently weeps. 여기에 발음이 아주 비슷한 동사 두 개가 쓰였어요. sweep 그리고 weep이 쓰였는데요. 하나는 s-w-e-e-p, 하나는 w-e-e-p. 그러니까 맨 앞에 s가 있고 없고 차이 뿐인데요. sweep 하면 빗자루로 쓸다, 털다, 청소하다 라는 뜻이고요. weep 하면 얼마 전에도 나왔지만 울다, 눈물을 흘리다 라는 뜻이에요. 일부러 라임을 맞춰서 사용한 거겠죠. 그러다 노래 중반에 가서 본격적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어쩌다 이렇게 틀어진 걸까? 아쉬워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I don't know how you were diverted. You were perverted too. I don't know how you were inverted. No one alerted you. 여기에도 비슷비슷한 발음의 단어들이 연속적으로 쓰이면서 라임에 상당히 신경을 쓴 흔적이 엿보이는데요. 하나씩 천천히 우리말로 옮겨볼게요.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 How? 어떻게? You were, 너가 diverted. 방향이 바뀌었는지. You were, 너는 perverted too. 타락하기도 했어.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How? 어떻게? You were, 너가 inverted. 거꾸로 뒤바뀌게 되었는지. No one, 아무도 alerted you. 너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나 봐. 라고 했습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I don't know how you were diverted. You were perverted too. I don't know how you were inverted. No one alerted you. 어떠세요? 답답한 마음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divert 하면 우회하다, 방향을 바꾸다, 노선을 변경하다 라는 동사인데 상대가 그렇게 됐대요. 그리고 또 pervert 하면 왜곡하다, 사람을 비뚤어지게 하다인데 상대를 향해서 너가 그렇게도 됐대요. 마지막으로 invert 하면 순서를 뒤바꾸다, 위아래를 뒤집다 라는 동사인데요. 이유는 모르겠다만 너가 뭔가 거꾸로가 됐다, 앞뒤가 바뀌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비틀즈가 해체설도 돌았을 만큼 서로들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게 가사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구슬프게 흐느끼는 기타 선율과 함께 그 안타까움을 다시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산타나의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한 번 더 띄워드릴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